그 벗이 있죠, 벗. 그러면 글이 형성돼서 어딘가에 뚝 끊어지겠지. 그지? 그 자리만 채우면 되죠. 그러나, 해볼까? 그러나, 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때? 아무도 없을 때죠, 너의 주위에. 근데 어떤, 누가 아무도 없어? 일으켜주고, 너를 응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맞죠? 다시, 응원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앞에는 누군가 응원해준다 이런 얘기고, 그 자리만 치면 돼. 이거 메모해놓으면 되고요. 다음에, 해볼까? 가져줘. 좋다. 뭐 하는 게 좋아? 사람을 갖는 게 좋죠, 너의 삶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널 믿는 사람, 널 응원해주는 사람이죠.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게 나와야 돼. 그들은 진정으로 관심이 있지. 뭐에 관심이 있어? 네가 성취하려고 하고, 너를 서포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맞지? 다시.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They are, they support 이렇게 하네. 다시. 그들은 진정으로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노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널 뒷받침해 주는 거죠. 모든 너의 목표나 노력에서. 부모님이겠지? 각계 우리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근데 어떤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뭐해? 우리의 능력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향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근데 뭐할 때?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날 때, 낙담하지나 봐. 이게 뭐니?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지. 글쎄, 한 번이죠. 이것이 일어날 때 낙담하지 마라. 대신에, 너 자신이 치어리더가 되라. 너 자신에게 줘라. 뭘 줘라? 동기부여는? 무슨 말? 격려의 말을 줘라.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뭐를? 너의 장점과 재능을. 더 잘, 너보다. 그리고 아무 누구도 너에게 더잘 동기부여할 수 없죠. 뭐보다? 너보다. 마지막 문장 보면, 이게 부정어 다음에 비유급이 나오면 뭐니? 최상급이죠? 너보다 더잘 너에게 동기부여할 사람이 없단 말은 네가 가장 잘 너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시험 기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치? 네. 됐어요? 네.